보니까 그리고 따로 소파를 두지 않고 네. 벽을 뚫어서 소파처럼 만드신 것 같아요. 아, 네. 벽을 뚫으신 거예요? 아. 뚫은 건 아니고요. 네. 원래 벽은 저 뒤에 있는 벽이 맞아요. 네, 아, 여기가. 네, 그리고 예. 이제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예. 목공으로 만든 거거든요. 아, 가벽을 세우셔서 네. 이쪽 공간을 만드신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오히려 더 공간이 넓어 보였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가벽을 세우신 이유가 있어요?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고 싶었는데요. 네. 의외로 만들고 나니까 여기에서 이제 테이블을 갖다 놓고 밥을 먹기도 하고요. 잠깐씩 누워서 낮잠을 자기도 하고요. 아, 여기 이제 낮잠 네. 자는 공간이었군요. 그리고 이제 어린 네. 아기가 있는데 네. 거실에서 같이 놀다가 이제 기저귀 같은 거 갈아줄 때도 이렇게 앉아서 갈아주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굉장히 길어서 네네. 선생님하고 저하고 양쪽으로 누워도 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진짜예요? 진짜 그러네요? 네. 굉장히 기네요. 이게 한 3m가 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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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지금 등도 있어요. 아, 네. 네. 그리고 이게 마치 독서등처럼 느껴지는데 바로 네. 위에 또 책장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책을 뽑아서 앉아서 바로 책을 읽을 수 있게. 네. 이 공간도 네. 벽하고 같이 네. 속으로 넣게 되면 수납을 더 많이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책 꺼내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좀 뒤에는 공간을 버리더라도 이렇게 책 사이즈에 딱 맞게 만들고 싶어서 만들어봤어요. 그리고 여기 앉아서 또 이제 충분히 가족실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여기 또 테이블이 또 있거든요. 네. 손님들이 집에 많이 오시는데요. 네. 넓게 사용하실 수 있는 다이닝 테이블 겸 제가 집에서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이쪽에서 근무도 하고 또 다용도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아래쪽에 특이한 거 발견했어요. 아니 전 밑에가 네. 지금 이게 발 받침인 줄 알았거든요. 발 받침 아니에요? 네, 근데 밑에 보니까 바퀴가 또 있어요. 이거 지금 활용하는 게 또 있나요? 네, 이거 한번 꺼내 보시면. 이제 어르신분들이 오시게 되면 네. 주로 의자에 앉으시는 것보다 바닥에 앉으시는 걸 더 편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좌식으로. 주로 이제 네, 다과나 식사 예. 간단히 하실 때 이제 좌식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봤는데요. 이게 통합목이다 보니까 굉장히 무거워요. 네. 예, 예, 그래서 예. 다리를 만들어서 옮기면 너무 무거워서 이게 힘드니까 이제 바퀴를 한번 달아보자 해서 만들어봤어요. 이 바퀴가 의사 현장 같은데도 물건 네. 움직일 때 쓰는 바퀴여서 네. 이렇게 그 무거운 상판도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밀리잖아요 지금. 예. 이거를 직접 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나무 종류는 뭐예요? 미국 소나무로 알고 있어요. 그 원목 그대로의 느낌을 살려놔서 네. 굉장히 운치 있고 좋은데요. 햇살 가득한 창가에는 원목 소재의 긴 의자를 배치했는데요. 하부 공간을 낭비하지 않고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 유용하게 쓰인답니다. 저는 계속 들어오면서 시선이 이 반대쪽으로 가는데요. 그렇죠. 예. 이 집이 가장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이쪽 방에는 이제 TV를 둬서 신랑이 TV를 볼 때 좀 방해 안 받고 편하게 볼 수 있게 해주려고 예. 만들어준 공간이고요. 네. 일명 AV 룸인가요, 그러면은? 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문도 특이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여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열어드릴게요. 네. 폴딩식으로. 폴딩도어로 접이시고 만드셨구나. 네. 유리가 이렇게 접히는군요. 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어두면 이렇게 마치 거실과 한 공간인 것처럼. 또 네. 폴딩도어는 이렇게 아코디언식으로 네. 접어 나가는데 네. 얘는 지금 하부에 레일이 없으니까 포개지게끔 제작을 하신 거예요.